놀토 가족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한운에서 약골의 몸에 갇힌 천하제일 살수 낙수 역을 맡았습니다. 천하제일 살수. 가벽한 비주얼로 안방 극장을 홀릭한 배우입니다. 황민영. 민영 씨. 저는 드라마 한운에서 그 귀공자 역할. 귀공자. 아니 대놓고 귀공자.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. 황민영입니다. 아, 좀 옆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.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왔나. 아니 저희 놀토에 귀공자 옆자리 딱 앉혀놨습니다. 아니, 딱 보고 알았어요. 아, 자리를 보고. 귀공자 라인. 오, 저 너무 착하시다. 천수님. 한해 많이 힘들겠어요. 딱 오니까 오늘 힘들 거예요. 자, 그리고 빌런부터 순정남까지 캐릭터 부자 배우 이재욱. 네, 안녕하세요. 환혼에서 네, 그 장웅 역할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. 환영합니다. 아, 재욱 씨가 좀 약간 좀 떨려하는 것 같아서 옆에 우리 그 나래 씨가 많이 도와줄 겁니다. 많이 놀라셨네요. 얘는 아예 첫 출연이에요. 네. 얘는 첫 출연. 아, 첫 출연인데. 얘는 첫 출연인데 나래 옆자리. 잘 됐네. 처음이라고. 자꾸 제 눈으로 안 보세요. 네. 제 눈으로 안 보세요. 실전이야, 실전. 네.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? 저 보고 있는 거 맞죠? 위를 자꾸 보셔. 1대1로 케어해드릴게. 걱정하지 마요. 걱정하지 마라. 아, 처음이죠. 아, 대답을 못하시네. 대답을 아예 못하시네. 첫 출연이죠, 얘는. 이유식 처음 먹는데 막 청양고추 들어가. 오늘 스파이시해. 이유가. 와, 제 옆에 앉았으면 잘 챙겨줬을 텐데. 네, 좋습니다. 여기나 챙겨. 자, 환호, 어떤 작품인지 설명을 지금 당장 부탁드립니다. 당장? 네네. 네. 지금이에요. 환혼이라는 드라마는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이라는 술법 때문에 환혼술? 또 술 좋아하시는 게 네, 일어나는 문제들 우당탕탕. 이겨나가는 이런 젊은 술사들의 성장 드라마 6월 18일 네, 토요일 9시 10분 첫 방송입니다. 환혼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미리 또 저희 시청자 보면서 프라이데이.